또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국제 질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자주 국방을 추진한 겁니다. 내적 모순을 해결한다. 동시에 자주 국방도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조선은 큰 위협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한반도라는 것 자체가 외적의 침입을 크게 받지 않는 지정학적으로는 탁월한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통념과 달리 우리 한반도만 놓고 볼 때는 외적으로부터 침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많은 외적으로부터 침입, 여진족,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등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다른 집단들과 비교할 때 여기는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있어도 배틀, 전투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을 빼놓고는 전쟁은 없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그냥 전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국방은 필요하니까 세종대왕은 이렇게 국제 질서를 활용한 겁니다. 왜냐면 당시 명나라가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명나라제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1405년부터 7차에 걸쳐서 정화라는 환관을 통해서 원정을 해요. 중국의 광동성을 출발해가지고 동남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아프리카 북동부 해안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7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 당시 정화의 원정대 중에 하나가 분견대가 북아메리카부터 시작해서 남아메리카까지 갔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데 어떻게 당시 조선이 명나라의 질서를 거부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자체 역을 만든다든가 등등등등 하면서 자주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편으로서는 군사력을 증진하다 보니까 북쪽에서는 여진족, 남쪽에서는 왜구, 왜구가 계속 침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을 강화시키면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 1432년에 여진족이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종대왕은 이걸 절호의 찬스로 잡는 겁니다. 잘 됐다.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도 정말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직접 작전에 참여하고 전술을 지시하는 거 보니까 당연히 이분은 군사학에도 죄가 깊은 거죠. 이게 이상합니까? 아니에요. 옛날에 책사라든가 또는 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무관이 아니라 문관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직접 전술을 지시할 정도로 관심을 가졌고 결과적으로 두만강의 육진, 압록강 하구의 사군 배우셨잖아요. 두만강 육진.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두만강 안쪽인데 일부에서는 강을 넘었다는 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압록강 하구의 사군 이렇게 사군 육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하잖아요. 새로 땅을 개척하고 거기 있었던 여진족을 몰아냈으니까 빈 땅이 되죠. 그빈 땅은 어떻게 됩니까? 군사를 파견하죠. 백성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메리카들에게 발견됐을 때 이렇게 이주 활동이 있었다는 것. 일본 열도가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가서 개척하면서 일본의 고대 국가, 고대 문화가 형성되는데 결정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3인 정책을 취하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원성도 받고 그렇지만 역시 세종대왕은 이런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교과서에서 따온 건데요. 왼쪽은 사군, 그리고 오른쪽은 육진입니다. 그래서 압록강 중류적인 사군이 자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자자 있는 데가 바로 고구려의 수도였던 공래성 집안입니다. 네, 압록강 하구의 사진은 제가 보여드리고요. 구한말 때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압록강 하구고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 위화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하단부에는 네모난 것들이 보이고 있죠. 이게 부교예요. 그리고 모래사장에는 군 트럭들 있죠. 중공군들이 도하 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언제든지 유사시에 중공군은 건널 수 있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죠. 중공군들이 건너는 겁니다. 2004년 이후에 심양 군구사령부 확대 개편되면서 15만의 병력이 현재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 지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변경군과 인민해방군은 격이 다릅니다. 이것도 귀한 사진인데 두만강 하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세 개의 나라의 국기가 있죠.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러시아 땅이고요. 저 오른쪽에는 북한 땅이고 그 사이를 흐르는 것이 두만강이고 그 사이에 보면 자그마한 다리가 보이는데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 물길의 끝이 보이는 여러분들 보시는 저 지평선 바로 바다입니다. 이 부분도 유튜브에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을 지역별로 시대별로 다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역사 갈등의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에는 모든 것을 다 상황, 역사 배경
심지어는 역사 왜곡 상황까지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토 문제 관심이 있다면 그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무기죠. 영화로 나왔습니다. 신기전, 다연발 로켓포, 총통.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 때 이종무가 대마도를 공격, 정벌했습니다. 이거는 즉위회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태종의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후에 세종대왕은 삼포를 개항하고요.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외인의 출입을 통제하기도 하면서 강원 양면책을 구사합니다. 대마도의 여러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실 여기부터 세종대왕의 진면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역사의 천재라고 그랬을 때그 조건, 중요한 건 이런 거거든요. 사람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와 자연을 아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역사의 천재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착취 경제가 아니라 생산 경제를 도입하려고 애를 썼다. 왜냐면 그런 정치의 근본을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겁니다. 곳곳에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요즘 말하면 인본주의자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건과 행동이 있습니다. 또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대마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란 용어를 그 위의 개념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물론 세밀한 면에서는 책의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자입니다. 당연하죠. 농법을 개량했죠. 왜?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농사, 직설 등등의 농법 개량과 관련된 책, 정책들을 펴고요. 혼천의, 그리고 안구일구는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물시계 자격론 추구기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조세를 감면해요. 여러분, 조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조세를 공평화시킨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백성들에게는 큰 힘을 주는 거지만 백성들의 세금을 바탕으로는 국가라든가 그리고 국가와 백성들 사이에 있는 대토지 소유주라든가 대토지 소유자인 성리학자들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사대부들이죠. 이런 고급 관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세종은 과감하게 연분구등법 또는 전분육등법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반대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면 대지주는요 단순한 대지주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대기업 재벌이 아니라 이들은 모든 것을 장악한 사람들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정책들을 펼칩니다. 복지정책, 의창, 의로운 창. 그 백성들이 굶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창고 많은 걸 쌓아가지고 굴 정치가 펴는 겁니다. 회민서, 활인서는 또 유튜브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이 전염병, 감염병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사실 인류 역사 이래 굉장히 크게 잡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사건이 그리고 어떤 정책이 나오는가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것들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역사 사례에서 보았던 것들, 그리고 예측했던 것들을 지금 현재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구나, 이용하는구나, 이런 것들 있죠. 회민서, 활인서 등을 만들어서 이런 역병을 치료하는 데 애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매질인데요. 매질 중에서 린치를 말합니다. 사적 매는 금하는 거죠. 공로비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합니다. 세종대왕이 1430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역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조선사회가 얼마나 계승하고 정책적으로 더 개발하고 추진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세종대왕은 공로비에 출산휴가를 지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체제의 근간이란 것이 성리학적 출산 아니겠습니까? 정통론, 명분론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신분제가 있고요. 심지어는 직업까지도 사농, 공상, 철저하게 랭크사예요. 랭크란 말은 사실은 동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지만 지금 사회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완전한 랭크사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일부 파괴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국가정책을 집행하는데 지식인들은 말을 누구납니다. 우리나라에 그 지식인들 너무 많잖아요. 전부 다 말들이 앞서잖아요. 검증되지 않은 말들. 역사학자는 그래도 덜합니다. 왜? 과거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경험을 부재한 상태에서 이론을 가지고 얼마나 말들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정책에 위반을 하고 집행을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는지 저는 사실 궁금해요. 본인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뛰어난가 보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단순하게 이런 지식인들처럼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신숙주가 그래서 저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실천하는데 그분들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행동 반경이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지식인이면서 성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 정치를 집행해온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소수의 사람들이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합니다. 자기 삶의 일부를 희생하면서 또는 전제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저는 옳고요. 제가 그래서 이분을 역세 천재라고 쓰는 겁니다. 성인보다 더 높은 반열을 저는 역세 천재라고 보는 거죠. 백성은 당연히 모든 사람처럼 시혜나 훈도 대상이 아니에요. 세종대왕도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시대적 한계는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러나 보통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는 전근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처럼 그런 시혜나 훈도의 대상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가능만 그래도 평등하게 보고 삶의 주체를 보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 세종대왕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자기 존재를 과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 누구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나의 꿈은 무엇이다?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나의 감정도 표현해야 되고요. 라이트, 권리, 자기 권리도 주장을 해야 돼요. 근데 못해요. 그리고 표현의 수단이 뭡니까? 신호거든요. 신호 중에서도 글자거든요. 문자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이 결국은 훈민정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와요, 분명히. 훈민정음 해례. 어떻게 해? 제 의사를, 말을 제가 좀 풀었어요.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다. 저는 공평한 기호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호를, 보수 사람들이 늘 기호를 착해요. 지금도 저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호를 향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또전 시대에 비해서는 향유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시대나 모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호를 착합니다. 그리고 기호를 활용을 하는데요. 어려운 거죠. 앞에 보여드렸죠? 농사 직설. 이런 식으로 풀어서 백성들이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한글을 터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럴 기회가 별로 주어지질 않아요. 그 소수 백성들, 여자들, 이게 나오잖아요. 암클, 여자들이 그리게 돼서 암클이라고 비웃었어요. 반절 또는 언문 이런 식으로 해서 비웃었거든요. 그래도 소수 백성들의 여인들이 이 훈민정음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삶의 주체라는 것도 자각을 하고요. 삶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가사 문학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해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거였었어요. 한글이 일상화됐습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감성적인 집단들이에요. 그리고 구체성이 없고 추상적입니다. 농촌 경제, 시적 공동체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감성적이고 추상적인데도 성리학 영향 때문에 또 사변적이에요. 이게 모순된 것 같지만, 구조적으로 볼 때는 저 일치한다고 봐요. 그런데 한글이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한글은 현대에 들어와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한글이 제정되고 나서 거의 450년 만에 국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대 와서 빛을 발합니다. 저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른 분들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현재 한국 사회관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감성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이겠죠. 구체성이 없어요. 어떤 사실을 정확히 보려고 그러진 않습니다. 팩트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변적이에요. 실용적인 것 같고 굉장히 이익에 밝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나친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사변적입니다. 전 한국 문화 문제라고 보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얼마나 교조적입니까? 자기주장은 얼마나 강렬합니까? 서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요. 한글이 그걸 방어하고 있었어요. 한글은 논리적 사고를 쉽게 합니다. 그리고 수리적 사고를 합니다. 한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3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하기 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빼는 것은 하나의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글을 통해서는 논리적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한문과 다릅니다. 수리적 사고란 것은 1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2는 3, 이런 겁니다. 근데 한국이 사실 수리적 사고 못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래서 이런 수리적 사고, 그리고 교조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합리적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한글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글이 우리 현대 한국에게서 준큰 선물은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저는 지금도 한글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 한글에 담긴 로직을 충분히 활용해서 한국 사회가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옮기길 바라요. 전 세계에서도 한글이 극찬받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성인들은 한 시간이면 한글을 터득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루입니다. 하루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글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어떤 한 섬에서도 한글을 지금 공식 글자를 채택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실험을 하고 있어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한다면 전 세계에 한글을 보급할 수가 있고요. 아마 인류 문명에서 큰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쉽게 응용할 수가 있고, 한글은 24자로 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디지털 문명 시대의 한국, 세계 선진국으로 만든 것은 한글의 역할이 크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한글의 우세성을 좀 많이 알려주세요. 조선건국의 초기는 말 그대로 인재들의 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동적이죠. 교조적이지 않습니다. 창조성을 바라는 겁니다. 모방이 아닙니다. 정말 만드는 거죠. 세종은 이런 인재들을 발굴하고 뛰어난 인물들을 키운 역사의 천재였습니다. 저는 역사의 천재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안 되면 할수 없죠, 뭐. 역사의 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우리 한국 사회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